난데없는 생일상에 깜짝 놀란 어머니. 생각지도 못했던 딸과 사위의 선물. 딸 내외의 그 깊은 마음 씀씀이가 어머니는 한없이 기특하고 고맙기만 하다. 결혼한 딸에게 대접받는 첫 생일 음식. 영민 씨도 손수 만든 김밥으로 그간 전하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본다. 어머님, 지금의 행복이 꿈만 같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 딸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국제결혼. 고생이 뻔히 내다보이는 그 길에 딸을 보낼 순 없었기에 어머님 누구보다 이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했었다. 사실 어머님, 아세를 보내고도 걱정을 거두지 못했다. 그간 졸였던 마음을 어머니는 이제야 내려놓는다.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아셀 가족. 우리 아빠가 산다고 인사하려고. 아직 결혼 소식조차 알리지 못한 아셀. 3시간가량을 달려 이제는 폐허가 된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묘지로 향하는 가족. 3년이나 늦어버린 성묘길이기에 가족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망설이는 아셀을 대신해 먼저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는 어머니. 아셀도 죄스러운 마음을 담아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넨다. 생전에 아셀을 특히나 예뻐했던 아버지. 성직자의 코란 독경에 맞춰 아버지에게 예를 갖추는 가족. 아셀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하다. 생전에 그러했듯 언제까지고 아셀의 행복을 지켜주길 가족은 간절히 바라본다.
아셀의 친정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북적인다. 친척 어른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친척 어른들 사이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은 건호. 아셀 가족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카자흐스탄 가족들. 만남의 기쁨은 계속된다. 아들 귀한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 건호.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데 정작 건우의 사랑을 차지한 건 몇 개월 앞서 태어난 건우의 아주머니. 또래를 만난 건우는 마냥 신이 난다. 오늘을 위해 건우의 탄생 선물로 받은 양을 손수 잡은 아셀의 오빠. 아셀이 결혼할 당시 미처 하지 못했던 가족 모임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진심 어린 축하 속에 부부는 비로소 오랜 걱정을 걷어낸다. 아셀의 한국 생활을 보기 위해 가족이 둘러앉았다. 귀여운 건우의 모습에 웃음이 가시질 않는 가족들. 차돈의 인자한 미소에 카자흐스탄 가족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고된 타국 생활을 용감하고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딸이 어머니는 대견하기만 하다. 영상 넘어 고스란히 전해오는 아셀 부부의 사랑과 행복. 가족은 이제야 온전히 마음을 놓는다. 가족 앞에서는 아셀 부부.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영민 씨의 다짐 역시 아셀을 통해 가족에게 전해진다. 아셀 가족을 위한 외삼촌의 축가. 자기를 위한 노래임을 아는지 건우도 귀를 쫑긋 세운다. 아셀 가족의 행복이 영원하길 마음을 모으는 카자흐스탄 가족들. CMC 아셀 역시 가족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넣는다. 그때 결혼할 때는 너무 바빠갖고 인사를 짧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갖고 우리 여기 가족분들이 저를 반겨줘갖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기쁨의 순간은 흥겨운 춤으로 이어지고